뽀송이들 송이에요. 오늘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느낌으로 제가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스타일별로 브랜드 추천을 해드릴게요. 딱이 브랜드들만 알면 이번 가을 겨울 준비는 아주 끝났다고 볼수 있겠죠? 유니크 스트릿부터 캐주얼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브랜드들 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 브랜드는 메드마르스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는 굉장히 스트릿한 브랜드예요. 근데 뭔가 과하지 않고 디테일이나 퀄리티에 굉장히 중점을 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에서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게 바로 후드티인데요. 가을, 겨울에 여러분 하나쯤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진짜 꼭 하나만 뽑는다 하면 저는 무조건 후드티 맨투맨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스웨트셔츠류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시즌이잖아요. 이번 후드는 기모 안감이 아주 빵빵하게 들어있어서 도톰하고 탄탄한 핏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하는 두 가지 컬러 중에 블랙은 시크하게 연출을 하기 좋고 그레이는 좀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연출하기가 좋겠죠? 근데 이 그레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흔한 튜닝 그레이가 아니야. 조금 애쉬빛 도는 그레이라서 되게 오묘한 컬러감이라서 진짜 매력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후드티 쓸때 중요하게 보는 게또 모자잖아요. 굉장히 오버사이즈로 나왔고 후디도 되게 크게 나와가지고 머리통이 푹 들어가는 크기감의 모자 사이즈입니다. 이 브랜드가 남녀 공용 브랜드이다 보니까 굉장히 오버사이즈로 나왔어요. 일부러 크게 입으려고 막 사이즈업해서 입을 필요 없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S 사이즈 선택을 해주셔도 충분히 오버사이즈 입어주실 수 있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디테일이 굉장하죠. 아주 자수 디테일이랑 뭐 절개 디테일, 스티치 디테일 진짜 아주 세세한 디테일에 감동을 받은 그런 후드입니다. 그리고 또그 많은 후드들 중에 이 후드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밑단 밴딩인데요. 보통 후드들을 보면은 허리가 너무 조여가지고 레이어드 티가 막 그렇게 우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밑단 밴딩이 되게 널널하고 조이지 않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레이어드 티뭘 입어주든 되게 예쁘게 빼꼼 나오는 스타일링 연출할 수 있다는 점. 제가 이 후드티랑 매치한 이 카고 바지 눈길이 계속 가시죠? 근데 이 카고 바지는 뒤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가을에 가장 많이 하는 코디는 위에를 길게 약간 풍성하게 입어주고 밑에를 짧게 하프 기장으로 입어주는 걸 좋아해요. 정말 이 잠깐 얼마 안 되는 가을 시즌이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미디 기장의 스커트나 버뮤다 팬츠 등등 적당히 길게 내려오는 하프 기장 제품들을 선택해서 연출을 해줘봤고요. 이 외에도 되게 다양하게 코디해서 활용을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취향껏 다양하게 코디를 해보세요. 이게 스트릿 브랜드라서 약간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이지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 후드티로 스트릿 브랜드 입문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한번 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 하이스쿨 디스코인데요. 이건 제 뽀송이들이 아무래도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진짜 많다 보니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되게 젊은 층이 좋아하는 Y2K 스타일, 레트로 스타일을 주로 전개하는 브랜드고요. 요즘 아주 유행하는 크롭 기장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브랜드에서 보여드릴 제품은 크롭 맨투맨과 카고 바지 코디인데요. 카고 팬츠 이번 시즌에 역시 없으면 안될 제품이죠. 여기가 진짜 바지 맛집이거든요. 앞에는 후드티 맛집, 여긴 바지 맛집이에요. 여기 카고 팬츠가 너무 핏이 예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 핏을 대체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하고 진짜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 앞에 후드티랑 입어준 건 인디 카키 색깔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은 인디 퍼플 색상입니다. 되게 색감 묘하지 않나요? 그냥 카고 팬츠랑 이제 다른 점은 옆에 배색이 들어가 있다는 점. 뭔가 그 빈티지한 카고 팬츠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살짝 아웃도어스러운 느낌이 물씬 나는 요즘 트렌드에 정말 딱 맞는 제품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실루엣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맥시하고 와이드하게 나왔는데요. 우리가 쉽게 쇼핑몰에서 볼수 있는 그런 카키나 차콜, 베이지 이런 아메카지스러운 카고 팬츠와는 다르게 되게 독특하고 오묘한 색감이라서 포인트 아이템으로 정말 딱일 것 같아요. 바지 자체가 워낙에 포인트 주기 좋다 보니까 집에 있는 상의 어떤 거랑 매치를 해줘도 치트키 템으로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같이 이번에 매치해준 맨투맨은 이 전면에 레터링이 있고 핸드 페인팅으로 이렇게 하트 귀엽게 들어가 있는 맨투맨인데요. 이게 크롭 기장인데도 붕 뜨는 느낌이 아니라 허리에 적당히 붙어서 부담스럽지 않은 노출과 함께 허리를 정말 얇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배가 너무 훤히 보이지 않는 크롭이라서 노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추천드리고요. 크롭이 보통 여기만 짧아야 되는데 이 소매까지 짧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롭 볼 때는 전 소매 기장을 꼭 보는데 손등 덮어주는 아주 길게 내려오는 그런 크롭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원단 역시 굉장히 탄탄한 줄이면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입은 거 보시면은 키치한 느낌, 유니크한 느낌 물씬 나죠? 그래서 이렇게 핸드 페인팅이나 카고 팬츠처럼 디테일이 많은 의류들은 가격대가 좀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제 영상 올라가면서 오픈 프로모션이랑 그리고 무신사 할인 쿠폰까지 먹여서 총20% 정도 할인이 되거든요. 꼭 이런 디테일 많은 제품들은 제가 준비한 이벤트 기간 내에 꼭 구매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스쿨 디스코 두 번째 코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 브랜드가 진짜 제일 잘하는 무드, Y2K 무드가 물씬 나는 코디인데요. 위에는 카라 크롬 니트고 밑에는 레더 스커트입니다. 이 착장에서 제가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 바로 이 치마인데요. 제가 평소에 짧은 치마를 절대 안 입거든요. 뭔가 너무 부담스러워. 왜냐면 제가 엉덩이가 없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짧은 치마를 입으면 뒤가 붕 뜨더라고요. 근데 이 치마는 딱 입었는데 바로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점이 뒤가 뜨지도 않는데 짧은 기장에 비해서 신축성이 너무 좋아서 활동하기가 진짜 편한 거예요. Y2K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불편함 때문에 짧은 스커트 도전 못 해보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일단 그리고 색감이 대박이지 않나요? 이게 제품명이 스타 리벳 비건 레더 스커트인데 제품명에 맞게 별 모양 리벳이 달려있어요. 진짜 그 레트로한 무드 물씬 나고요. 색감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굉장히 채도 낮은 인디핑크스러운 레더 컬러입니다. 이런 채도 낮고 붉은 컬러들이 가을에 진짜 여러모로 활용도가 좋거든요. 그 시즌에 맞는 가을 느낌 물씬 나는 컬러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같이 매치해준 크롭 카라 니트는요. 전체적으로 몸 실루엣을 굉장히 여리여리하게 보이게 해주는 전체적으로 다 붙는 건 아닌데 붙을 땐 붙는 그래서 체형 보완이 정말 제대로 되는 그런 니트였어요. 손목 길게 내려와서 여리여리하게 보이게 해주고 허리도 딱 붙어서 허리도 얇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니트였습니다. 여기 넥라인이 워낙에 넓은 제품이라서 목걸이 같은 거랑 착용했을 때 훨씬 예쁜 그런 제품이었어요. 이 제품이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맨살에 닿는 니트다 보니까 그런 촉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편안하게 입었지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서 구매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얼마 전에 제 속민수 영상에 등장했던 브랜드죠. 하드코어의 피니스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캐주얼한 아이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캐주얼, 데일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할 브랜드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렴한 느낌 전혀 없는 완전 하이엔드스러운 브랜드인데요. 전체적으로 실루엣이나 뭐 원단이나 퀄리티에 집중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느낌이 드는 브랜드였어요. 이런 류의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 이번 하드코어 해피니스 오픈 프로모션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건 이제 데님 셋업인데요. 이번 시즌 가장 유행할 원단을 골라라 하면 그중에 하나가 데님이에요. 데님은 늘잘 쓰여왔지만 이번 패션쇼 컬렉션들을 보면은 유난히 데님이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이미 유행하고 사면 늦어. 유행하기 전에 미리미리 사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셋업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셋업이 좋은 게 뭐냐면 코디 생각할 필요 없이 한 방에 이렇게 위아래 세트로 집어서 편하게 입어줄 수도 있지만 위에 따로 아래 따로 활용해서 청바지, 자켓, 그리고 이렇게 세트 해서 총세 가지로 활용이 가능한 거죠. 이 자켓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절개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빈티지한 무드, 그 데님 자켓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제품이었다. 그 마감 처리가 안된 듯한 러프한 느낌으로 연출이 돼 있는데 이게 실이 진짜 풀어지는 게 아니라 밑단 처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써서 지저분한 느낌 없이 깔끔한 하나의 디테일로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제품이 그냥 크롭이 아니라 굉장히 오버한 실루엣의 크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붕 뜨는 느낌의 크롭은 좋은 게 뭐냐면 허리가 얇아 보여. 여기서 우리가 자켓을 뭐 풀어 입어도 좋지만 이 윗부분 셔츠처럼 잠가 입잖아요. 그러면 진짜 데님 셔츠처럼 연출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연출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진짜 진짜 역대급으로 추천하고 싶은
입은 이제 바지가 요 청바지인데 제가 바지 감별사 아니겠습니까? 진짜 아무 바지나 절대 절대 안 입고 제가 쇼핑몰에서 파는 바지만 입어요. 제 쇼핑몰 입문하신 분들 많죠? 근데 그거 제끼고 이 청바지 진짜 핏이 대박이에요. 원단이 일단 굉장히 탄탄해서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고 빈티지하게 과하지 않게 들어간 워싱 때문에 진짜 데일리하게 착용하기 좋은 그런 청바지입니다. 청바지 집에 하나쯤 다들 있으시죠? 근데 이런 핏은 못 봤을걸요? 약간 외국 언니야 느낌의 되게 멋스러운 핏의 청바지고 평소 와이드한 팬츠만 찾으신다 하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추천드리는 굉장히 와이드한 통의 팬츠입니다. 이런 팬츠는 접어 입으면 안 되죠. 무조건 끌고 다녀야 되는 거 아시죠? 뒷부분 보시면 이 백포켓에 금속 로고가 달려 있거든요. 여러분 자수 로고도 좋은데 금속 로고가 고급스러운 느낌 진짜 한따까리 하거든요. 바지 같은 경우에는 미드라이즈로 로우라이즈나 하이웨스트가 불편하신 분들에게 아주 편안하게 착용되는 미디 기장이고 기장 같은 경우에도 되게 밑단에 곱창이 예쁘게 치는 그런 맥시한 기장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M 사이즈 말고 S 사이즈로 선택을 해줬습니다. 진짜 셋업 러버인 저로서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코디였다. 이 하드코어의 핀스트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코디 하나만 더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바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 니트인데요. 이번 FW 시즌 트렌드가 또 완전 오버핏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오버한 크롭 기장으로 제작된 니트고 붕 뜨는 느낌의 가을 핏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리여리한 느낌? 허리 얇아 보이는 느낌도 내줄 수 있어요. 되게 코지한 느낌의 니트 또 중요한 게 뭐냐? 맨살이 닿는 것이기 때문에 원단이 굉장히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진짜 이건 입고 자도 될 만큼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왼쪽 가슴 부분에 이렇게 은은하게 로고 자수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게또 브랜드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여기 아까 말했듯이 긴 팔에 짧은 바지, 버뮤다 팬츠까지 입어주면 코디 완전 뚝딱이죠. 이 제품 보시면 알겠지만 숄더 라인 부분이 굉장히 내려가 있어요. 이런 드롭 숄더는 오버한 사이즈 입으면 부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저처럼 이렇게 단정한 느낌의 코디도 할수 있지만 좀 히피스러운 느낌의 코디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앞으로 종종 착용하고 인스타에 데일리룩 한번 올려드릴게요. 같이 코디해준 팬츠는 작년부터 진짜 없으면 안될 템이었죠. 버뮤다 팬츠인데요. 이번 시즌 느낌에 맞게 코듀로이 소재로 나온 버뮤다 팬츠입니다. A라인으로 툭 떨어지는 팬츠인데, 막다 A라인, A라인, 뭐, 예쁘게 떨어져요 해놓고서 이건 다 쇼핑몰 모델들이 말라서 그런 핏이 나온 거였다 하셨던 분들 이 팬츠 입으시면 무조건 성공하실 거예요. 굉장히 넓고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핏이라서 편안하게 착용을 해줄 수가 있었고요. 앞부분에 핀턱이 잡혀 있어서 허리도 이렇게 딱 깔끔하게 잡아주고 여러모로 핏이 마음에 들었던 팬츠입니다. 일반 버뮤다 팬츠보다 살짝 더 길게 기장이 제작이 되어 있어서 하체 체형 커버 완벽 가능하고요. 어디에나 매치하기 좋은 크림 컬러라서 앞에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후드랑 매치해준 팬츠도 요 버뮤다 팬츠예요. 긴 팔에 짧은 바지 입을 수 있는 진짜 며칠 안 되는 날, 이거 대비하려면 진짜 미리미리 시켜놔야 되는 거 아시죠? 뒷면 벨트라인에 와펜 자수까지 아주 디테일 완벽하게 챙겨준 하드코어 해피니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브랜드 살펴봤는데요. 본인이 스트릿 좋아한다, 뭐 나는 캐주얼한 거 좋아한다, 난 무조건 Y2K, 뭐 유니크한 느낌이야 하면은 본인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쏙쏙 브랜드 골라서 하나씩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보기란에 구독자 이벤트랑 할인 프로모션, 뭐 쿠폰 이런 거다 안내해둘 테니까요. 더보기란까지 읽어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